여기는 원주 센텀병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NDS 솔로에다가 이렇게 대사호는 아니지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모니터 뒤에다가 NDS 솔로를 이렇게 봉투로서 붙이셨어요. 스탠드에 이렇게 스탠드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38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가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8명이거든요. 네, 샌드면 여기는 그냥 글자만 띄워달라 그래서 글자만 네네. 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도마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근데 규모입니다. 여기는 듀얼 영상이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호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IP 변경을 IP 툴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IP 네트워크 툴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 서치를 하면 스타트를 하면 지금 연결된 카메라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렇게 다 서치를 해서 클릭을 해서 여기에 IP change 여기 누르시면 연속 번호로 다 할지 아니면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연속 번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번호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지금 1로만 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다시 0101, 102, 103, 104 이렇게 연속으로 뭐가 뜹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모열화상은 이렇게 쉽게 IP를 변경해 가지고 MVR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CMS 해 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벤트도 뜨면 이렇게 되게 해놨습니다. 네. MVR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를 4개를 써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텀 병은 다른 층인데요. 지금 8, 9층이랍니다. 예, 카메라가. 맞아, 8층 하고 있다. 지금 8층 하고 있어 지금 뜬 거고요. 이 이벤트도 그래 가래고 잠깐 와서 보시면 지금 처음 세팅이라 이렇게 뜨는데 네 개 한 개로 크게 뜨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벤트가 뜰 거고요. 다시 저기 뭐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시면 이거 8층이죠? 네, 그 세팅할 겁니다. 네, 기능 바꿔주실 거죠 MVR에서 여기 지금 뜨시면. 아이고, 엠스나 MVR이 진짜 좋네. 안 된다. 안 돼. 37.5야. 계속. 제가 올라갈게. 오케이. 9층 거를 가서 발생이 잘 되는 분. 9층은 또 없어요. 아, 모니터 없어요. 소장님도 안 돼. 어, 됐다. 여기 이렇게 이벤트가 자신 업무하시는 데 뜨게 만들어 놨습니다. 업무하시는 자리에 영상이 뜨게 여기도 다음에 사운드를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